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요. 미국에서 2400만 년 전에 상어 학교가 발견됐다고 하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기사가 있어 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서울 신문 기사고요. 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게 지금 상어 화석이죠. 이빨 화석인데 상어는 몸이 연골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이빨하고 뭐 턱? 턱인가? 그거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해안지대에서 약 2400만 년 전에 서식한 고대 상어 무리의 생육지가 발견됐다. 야, 그러니까 고대 상어 무리, 상어들이 때로 집단으로 이렇게, 그죠? 그렇게 생활하던 곳? 예, 이런 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2400만 년 전이니까, 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을 만큼 옛날이죠. 인류가 한 200만 년 전에 탄생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한 10배나 더, 예, 전에, 그죠? 네,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이는 어린 상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머무는 일종의 어린이집이자 유치원이고 학교다. 아, 그렇군요. 어린 상어가 머무는 곳이었군요. 그래서 학교라고 표현을 했네요. 상어 학교. 네. 먹이가 쉽게 잡혀서 성장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죠? 네. 또 이곳에 살던 상어는 발굴한 이빨 화석을 자세히 분석한 연구를 통해서 약 3400만 년 전부터 2300만 년전 사이인 올리고세, 올리고세, 그죠? 라고 하는 것을 살던 큰 톱니 이빨 상어인 카르카로클레스 인 안구스티텐스로 확인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죠? 이 상어종은 이보다 후세대인 약 2300만 년 전부터 150만 년 전까지 존재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상어종인 메갈로돈의 근현종이다. 비슷한 가까운 종류다. 그래서 이들의 생육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 그러니까 때로 발견된 건 처음이란 얘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된 화석으로서 추정하는 고대 상어의 생육지는 단두 곳만이 알려져 있는데요. 한 곳은 중남미 파나마고요. 그러니까 저쪽 미국 남미 쪽이나 저쪽에 신대륙 쪽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약 1000만 년전 메갈로돈의 생육지가 하나 있고요. 여러분, 메갈로돈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지금 상어보다 엄청나게 컸던 더 컸던 상어입니다. 예. 나머지 하나는 남미 칠레에 있는 약 500만 년된 백상아리의 생육지다. 이거는 비교적 젊은 그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백상아리 지금도 백상아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즉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서머빌에 있는 챈들러 브릿지 지층에서 발굴된 상어 생육지는 세 번째다. 세 번째. 근데 이제 가장 오래됐네요, 그죠? 네, 가장 오래된 지금 그런 거. 그래서 발굴 조사 이 상어의 치아 화석은 87점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치어의 치아고 있다, 유체의 치아 어린 거, 그다음 성체의 치아가 7개니까 유체 아래, 그러니까 좀 젊은 치아가 90 2%나 되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어린 체구가 많은 이곳은 상어의 생육지로 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죠?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근해에는 다양한 어류가 분포하고 있어서 사냥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상어에게는 최상의, 예, 환경이었다.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연구를 주도한 박사님은요, 아직 심해에 진출할 준비가 안된 젊은 상어들을 보호해주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람 같은 거네요, 상어의 요람, 그죠? 요람. 요람이라는 표현 좋다, 요람. 그래서 어쨌든 87점의 치아 화석을 크기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몸 길이가 4.8m니까 어우 크다. 그래서 성체 백상아리의 평균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의 크기에 해당한다. 와, 그럼 다 컸을 때는 엄청나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점은 발굴한 성체의 치아 가운데서 사상의 최대 카르카로클레스 안구스티텐스가 발견됐대요. 이거는 85m에 달하는 크기였을 거라고 좀 추정되는데 엄청나네, 그죠? 이거는 메갈로돈보단 작지만 현존하는 가장 큰 상어인 백상아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엄청 컸단 얘기네. 야, 그래서 이게 바로 거기가 발굴된 곳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지금보다도 훨씬 큰 그런 상어들이 바다를 진짜 활보했다는 얘기잖아요. 야, 진짜 생각만 해도 막 섬뜩하네요, 그죠? 아, 재밌다. 근데 야, 이게 지금 고대 상어의 이빨이 지금 발견된 걸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앞과 뒤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앞과 뒤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는 것 같죠? 보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상어의 학교, 상어의 요람이 발견됐다는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해주시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